5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 루카스 타니 선수는 눈싸움을 하지 않는군요. 네. 자, 너무나 오랜만에 돌아온 정배 선수. 아직까지 30대 후반의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최고배 네. 선수인데요. 과연 오늘 피버 포즈가 나올 수 있을지. 네. 아, 진짜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5번 3라운드 경기입니다. 그 첫 번째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짧은 머리에 루카스 타니, 그리고 상대는 최고배 선수입니다. 오, 라이트 한번 크게 흐릅니다. 돌려봤는데요. 바람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오른손이 위력적이었습니다. 앞손을 길게 뻗고 원거리를 네. 잡고 있는 최무배 선수. 레그킥 돌려차기까지. 네. 우뚝 서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무배 조금씩 들어가려 하는 최무배. 네. 움찔했습니다. 네. 루카스 타니 선수가 몰리지 않으려고 지금 수싸움을 계속해서 본인도 해주는데요. 들어가 봅니다. 자, 오른손 한번 네. 날려봤던 최무배. 다시 오른손. 아, 앞으로 쳤던 최 왼손입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왼손 맞았어요. 루카스 타니 잡았고요. 어, 그라운드로 가는데요. 본인이 그라운드로 네. 갑니다. 루카스 타니가 일부러 그라운드로 들어갑니다. 겨드랑이 팠고 하프가 돼서 백으로 가려고 할 텐데요. 최무배 선수 역시 그 패턴 알고 있겠죠. 하프. 알고 있죠. 딥하프. 딥하프 싸움입니다. 다리를 잡아주면서 딥하프 싸움에서 최무배 선수가 여유 있게 눌러줍니다. 아시겠지만 최무배 선수 레슬링에서도 메달을 딴 전적이 있는. 하체 하체 조심해야 돼요. 하체로 갑니다. 하체. 하지만 백으로. 백으로 잡으려 루카스 타니. 네. 자, 하지만 눌러넣고 있는 최무배 네. 빠져나왔습니다. 네. 일어나려 하지 않고 있는 루카스 타니인데요. 파운딩 날려봤고요. 예. 최무배. 자, 들어갑니다. 네, 앞간에서 자, 백을 잡고 있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오, 자, 펀드 들어갑니다. 오. 들어갑니다. 강력합니다. 네. 강력합니다. 오. 쓰러졌어요. 다시 앞간에서 펀딩 버튼은 루카스 타니 쉽잖아요. 오, 대단합니다. 이겼습니다. 야, 엄청납니다. 클래스가 살아있네요. 살아있는 최무배. 네. 야, 저를 서로 하고 있는 양 선수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멋졌습니다. 야, 최무배 살아있네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자, 최무배 선수의 자, 이 승리 세리머니. 자, 중요 장면인데 몇 차례 펀치. 이 왼손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루카스 타니가 본인이 직접 그라운드로 내려갔는데 이 그라운드에서 백을 잡으면서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야, 대단했던 최후배인데 야, 말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바로 파운딩으로 루카스 타니를 더 이상 경기력을 만들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근호 선수마저 긴장하게 만들었던 최무배 경기력이었습니다. 5경기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1라운드 1분 45초 만에 파운딩에 의한 레프리 스탑으로 레드코너 대한민국 최무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최무배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야, 강자 루카스 타니를 1라운드 파운딩 TKO로 잡은 최무배 선수입니다. 아, 오늘 토요일 밤인데 세러데이 피버 포즈가 안 나오나요? 아, 나오는군요. 세러데이 피버 포즈 오랜만에 봅니다. 야, 이렇게 타이밍이 맞나요? 최우현 선수가 세러데이 피버 포즈의 승리 세레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승리 세레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던 팬들이 계셨을 텐데 오늘 토요일 밤에 승리 세레머니를 제대로 보여주는 최무배 선수입니다. 여기서도 피버 퍼즈로 나옵니다.